우리 그 정책금융당국에서 조선산업을 해운과 연계시켜서 보질 않아요. 지금까지 조선산업에 금융지원을 한 결과 조선산업은 조선산업대로 부실화되고, 왜냐하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내수가 5%밖에 안 돼요. 그 뜻은 우리나라 정책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산사보다 해외 산사에 돈을 많이 빌려줘요. 해운산업도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해서 이러한 경쟁력으로 해외 선사와 싸워야 이기는데, 이게 안 되니 조선산업도 망가지고 해운산업도 망가진 겁니다. 우리도 내수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주도 우리 선사에 50% 이상의 물량을 밀어주고, 우리도 우리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해주고, 이런 유기적인 연관 산업 간 상생을 해야 우리가 이런 위기나 재차 위기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이 마련됩니다. 2M, 오션3, 디 얼라이언스 세 개로 이제 재편이 되는데, 지금 새로운 미주 항로만 지금 메가 공고가 떴어요. 이거를 뭐 현대상선이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중견 선사들이 들어갈지, 미주 항로를 어떤 선사, 현대가 아닌 어떤 선사가 가져온다면, 이 미주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얼라이언스 들어가야 돼요. 현대도 2M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봉량도 확대해야 되고, 왜냐하면 머스크나 MSC나 선봉량이 그들은 거의 200만 TU 넘어요. 근데 현대가 50만 TU밖에 안 돼요. 미주 항로에 새롭게 선사가 나타난다면 그 선사도 단기간에 선봉량을 더 확보를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지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유동성 쪽은 지금 당장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금융적 측면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의 이해도가 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조금 더 해운산업의 특성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체질개선을 하고 위험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을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도 같이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호황일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호황이 올수 있는지 없는지에 판단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박 도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컨설팅 역량도 강화돼야 되고요. 운임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운임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운임 위험을 관리를 할수 있는, 해칭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은데, 지금 전통적으로는 뭐 장기 운송 계약 같은 그런 것으로 그걸 개선을 했는데, 그런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아까 조금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금융 파생 상품을 이용한 뭐 FFA 거래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식의 좀 금융값 융화된 위험 관리가 이제 필요하죠. 2014년도에 생긴 이제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선박에 대한 안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문제, 또 안전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기존의 노후화된 선박을 현대화된 그런 선박으로 교체 또는 신규 대체하려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연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신조 발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연안 선박 현대화 2차 보전 사업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중소조선소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 RG 보증 일부 지원이 돼야 되고요. 또 선주와 또 조선소의 관계에서 형평성 있는 적정 수준의 건조 가격 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부족했던 면이 지금 우리 맥넷과 같이 회사 클러스터라는 이런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등한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는 뭐 좀 저렴한 가격에 중국으로 발주를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들을 뭐 유럽계 선주들한테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기자재는 국산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조선 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건 이제 결국에는 산업 비즈니스 측면이었고 생태계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서로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좀 지혜를 모아야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ICT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조선소 혼자서 그 데이터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항하는 쪽에서의 관리들. 그리고 20년, 25년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선소들이 피드백 받아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좋은 선형이나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선박들을 가질 수 있는 그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정부 쪽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부 쪽에 계속 시그널을 시장에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정부가 시그널을 놓아서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은 뭐 외적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 대한민국은 조선산업이나 그 해운산업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정부가 아주 일관된 정책하에서 펼쳐줘야 코리아 외부에서도 신뢰도가 쌓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퇴직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그 퇴직 인력을 면담도 해보고 이제 관련 기업들을 이제 방문도 해서 이제 그 현장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실제 체감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정부 주도형으로 그런 이제 좀 지원 정책이 좀 많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사장되지 않도록 국가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관련 업종 분야로 이제 전환 배치를 통해 갖고 그 퇴직 인력의 그 노하우를 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실을 위해서 질적인 향상을 갈 수 있는 정책을 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고 호황일 때나 뭐 불황일 때나 우리는 그 어떤 대비라고 할까 대비한다는 게 사실 일본처럼 그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R&D라든지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조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형적으로다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세계 눈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어떤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R&D 쪽으로다가 그정 거기에다가 이제 심어주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해양 산업 분야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 이제 새로운 소재나 이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여기 현직에 계신 전문직에 계신 저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연구자분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기술을 좀 받아들이고 좀 적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업부나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선 쪽에 너무 이제 특화된 분들이시다 보니까 아직은 좀 복합소재 적용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장기간에 좀 프로젝트를 좀 잡아서 그렇게 좀 끊임없이 좀 깊은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형 조선소하고 달리 우리 중소형 조선소는 거의 그 일반적인 수주를 활동하는 것을 거의 이제 업체가 직접 해요. 외국에서 수주를 뭐 한 몇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한 3, 4년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납품하도록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RG 발급이 소형 조선소에 맞도록
금융권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일 절실한 대형 조선소에 이게 어려워가지고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뭐 저런 것에 다만 뭐 100분의 1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은 소형 조선소도 좀 클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안 되겠느냐. 포트유트를 건조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5-6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좀 앞으로 블루오션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좀 이런 기본적인 전문 인력, 그다음에 설계 인력, 그다음에 정책적인 좀 지원, 그다음에 R&D 사업 이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우리 이 해양 레저 쪽에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이내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정책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면 설계 엔지니어링, 고부가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고 또 단순한 건조 제작보다는 모듈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분야 이쪽으로 좀 더 사업 다각화하고 신규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향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그러니까 일편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기업이 자생할 수 있고 기업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그러한 것들 좀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기업 대기업에 이제 국한된 지원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좀 더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지니어링 담당을 하고 있지만 설계 엔지니어링과 기자재가 협업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화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어떤 그 조선 산업, 그러니까 선박 건조 공정에서 모든 공정이 이제 도크에서의 그 조립에만 중심이 돼서 일관되게 수직 계열화된 그러한 또 체계를 너무 그 익숙해진 나머지 그 비슷한 방식을 해양 플랜트 건조에도 적용했던 것이 이를테면은 건조 공정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선박 건조 공정과 좀 다른 그 성격을 지닌 해양 플랜트 건조 공정에 걸맞는 그런 조직 문화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정책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를테면 너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프로덕트 위주의 그 개별 지원 사업들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이제는 뭐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서는 보다 이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소위 해양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좀 짜주시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어떤 지원 전략에서 벗어나서 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파워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관련 노하우의 개발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항에 가는 것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에 필요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선박에 필요한 선용품이 동아시아,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가격이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항만이 되면은 부산항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부산항공사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우선 그 부산 신항 인근 지역에다가 그 선박의 기름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기지라든지 LNG 공급 기지가 좀 더 빠르게 개획을 해서 경쟁 항만인 상해보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하고 선점하는 것이 그 시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좀 확장되는 그 김해 신공항하고 그 다음에 부산 신항하고 연결해서 시안의 화물이라든지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그 복합 화물을 유치하고 복합 화물의 운송 형태를 가짐으로써 좀 부산항이 좀 한 5년 뒤에는 새롭게 도약한 어떤 기회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금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지원할 거고 또 시장은 언젠가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까지 살아남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새 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의 어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 기자재업체들은 거의 국내 조선소의 저성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 채 안 되는 수출, 직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수출 비중을 높이다 보면 사실 국내 조선 의존도가 낮아지면 어떤 생존의 어떤 확률도 높아지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 상당히 건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너무 조선소에 접속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율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당한 원가를 인정받는 납품 단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조선 3사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조선 위기 이렇게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추경 예산에 그 조선업이랑 또 조선 기자지업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추경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다 사업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뭐 정책들이 바뀌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 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비들이 좀 편성이 되었고 실제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조선소 어려우니 조선 기자재 업체는 당연히 더 어렵고 뭐 시험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뭐 납품이 준비된 그런 것들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어떤 그 접수 건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현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일단 최우선이 되는 게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거기에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수출을 통해서 선주나 고객들의 니즈를 다시 피드백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다시 R&D를 돌리는 이 역구도로 저희는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마케팅을 우선으로 하는 수동적인 이런 산업적 구조 전환을 좀 우리도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바뀌면 이제 시스템이 바뀔 테고 시스템이 바뀌면 전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선박이 한번 발주되면 그 선박이 어느 정도 계속 AS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게 차기 선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부품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이 계속적으로 조선 사람을 유지하는데 차기 수주를 위해서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조선 산업 시너지 효과도 좋고 그 조선 산업의 후방 산업인 기자재 산업도 생태계상 전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프랑스 선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 연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여부에서 이제 프랑스 정부 검사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 연말 쯤이면 그 부분도 같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정부 검사권 개방 때문에 어려움을 단기적으로는 적게 겪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선박 이후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DNB, GL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 개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 개방이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도 상당한 어려움을 그때는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극복을 하는 게 지금의 최고의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현재 IMO에서 하고 있는 그 규정 제정 규제 방향들은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목표 지향적이다. 가면 갈수록 더 리스크 기반으로 성능 기반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산업계의 조선인의 해운의 어떤 설계나 승인의 방식에 대한 그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오히려 더 뒤처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발전되어 있는 기술들을 각 산업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발전된 기술들을 어떻게 집약해가지고 IMO로 다시 이걸 피드백 시키느냐.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우리 그 수준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적인 IMO 대응, 대응 조직에 대한 체계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해상 화재 보험 손보사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인수능이 한 개 있다 보니까 큰 위험을 국내 다 보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득불 우리나라에는 위험을 받아서 여러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안 그러면은 국내 보유가 어려운 것들은 역시 해외 시장인 세계의 보험 금융의 중심인 영국으로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럼 시장이 커지는데 위험을 보유할 역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국내 보험 인수 역량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해상보험에 대한 독자적인 보험법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상법의 한 편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약관에 따라서 영국 법률 관습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우리나라도 이런 육성을 하려면 우리나라 독자적인 그 해상보험법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진해운과 관련된 업체는 부산 지역에 한 300개 정도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주로 미수금이죠. 미수금 부분에 이제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선영품 부분만 딱 본다면 한 미수금이 한 20억 전후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선영품에 관련 이제 물류 그 업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액은 아직 그렇게 계량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한 기업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신규 시장에 대한 개척입니다. 주로 이제 기존에 하던 거래선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신규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공동물류라든지 플랫폼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또 이런 이제 노력들이 기존의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는 그 정책에서 그런 이제 그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그런 부대 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되고 좀 더 많이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저희가 이제 그 역사가 짧다 보니까 선용품의 이 어떤 그 품종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지금 인파에서 나오는 그 품종은 한 3만 가지가 됩니다. 선용품으로서. 근데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2만 5천 가지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저희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선주의 니즈를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선주들은 국내 항보다는 싱가포르나 로텔담이나 외국 항에서 이제 선용품을 실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런 그 선용품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저희가 없어요. 브랜드 파워가 없다 보니까 선주들이 한국에서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전 세계의 그 시장 규모는 50%로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난 그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2%도 채 안 되니 이걸 얘기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게 글로벌 네트워킹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선주는 다 해외 선사들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사 가입을 올해 합니다. 이사는 그 전 세계 총 한 95개 국이 이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북한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 달 두바이 총회 때 이제 승인이 나는 걸로 저희 기대를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사 가입 회원국으로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글로벌로 한국 선정품들이 진출하는데 많은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이제 건의를 뭐 꼬지 드린다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도 부산항에
한 224매 정도가 크루즈가 입항을 합니다. 하면은 많은 이제 그 관광객들과 포함해서 물자를 싣고 하는 게 이제 통생인데, 부산항이 모항이 아니다 보니까 크루즈는 들어와도 물자를 싣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이렇게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의 경기는 불황의 늪을 아직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양산업 전체가,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전체가 굉장히 독자 생존을 해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해 올 수 있었지만, 상생하지 않으면 이제는 존재를 할 수 없다 하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산업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야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존재를 했고, 2015년 11월 24일 24개 기관이 모여서 협약 체결서를 체결함으로써 출발을 하게 된 배경이 되고요. 저희 한국성급이 많은 기관에서 구심점의 역할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현재 저희 한국성급에서 사무국하고 어장직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산업정책연구와 미래핵심기술연구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산업계를 측면지원하고 또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18년에는 친환경 선박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도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 선박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해서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정책 보고서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맥넷을 통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산학 연간 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 맥넷은 경계를 초월하는 이제 그 상하 그 또는 이제 좌우 또는 전후 연방 연관 산업 전체들을 함께 그 모으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이제 네트워킹을 시키는 그런 이제 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조선 쪽에 계신 분들, 또 이제 그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연구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이제 같이 이제 이 해양이라는 어떤 그 공통 부모를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또 내가 받는 영향을 한번 고민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시너지를 고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우키는 이왕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시작한 김에 사우스 코리아 이제 메라탄 인더스트리의 그 강력한 상상의 생태계가 이제 조성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